이제 이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해버리는 거고요. 이때 취한 이득이 1,67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났군요. 재력을 과시한 이유도 네. 투자자들을 결국엔 현혹하려고 사기 수법으로 그렇습니다. 과시를 한 거잖아요. 한 200여 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들의 네. 피해 금액이 뭐 한 200억 원 정도. 한 사람당 1억씩 그렇죠. 적어도 본 건데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 피눈물 같은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평생 모은 돈,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 사실 이 피해자 200명의 가정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다 파탄이 났겠어요. 그 돈으로 저차 사고 다 했던 거네요. 그럼 그런 피 같은 돈을 꿀꺽해서 흥청망청 지냈다니 이거는 너무 분노할 일이죠. 그럼 이때 그 이분은 저 이미 들어가 계신 거였죠? 당시 이희진 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아.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네. 선고받았고요. 네. 이번 사건의 신고자인 동생 역시 당시 형의 이런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네.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억 원 선고받았다가 신고할 당시에는 출소한 상태였다고 그렇죠. 합니다. 아, 나오자마자 이제 어머니랑 연락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이 순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진 씨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딱 경찰이 인지되는 순간 대상자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진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워낙. 그중에 누군가가 뭐 복수를 한다거나 감정을 가지고 와서 공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돈을 일부라도 찾아야지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요. 압류된 재산이 31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압류가 가능한 거는요. 1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놓고 어? 보니까 빈 깡통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다 근저당이 설정돼가지고 재산적인 가치가 없었고 저 외제차가 보이셨죠? 네. 네. 외제차도 법인 소유 아니면 니스예요. 예. 또 본인이 벌금이나 추징금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나 그 저 추징금 대신 혹은 벌금 대신 하루에 일당 얼마씩 해서 살게. 노역장 유치하고 네. 하는데요, 그게. 네. 그거 사는데 또 이게 한계가 있어요. 2년 이내거든요. 한계가 네.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당이 1,800만 원입니다. 황제 노역이죠. 황제 노역입니다, 황제 노역. 이야, 이 피해자들 어떻게 해요? 돈이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기 피해자들의 범행이 아닌가 네. 하고 수사 당국에서 처음 의심을 했고요. 실제로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조폭과 관련돼 있다 또는 뭐 그들의 복수극이다 하는 루머가 꽤나 주변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희진 씨 부모님 집이니까 뭔가 금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금품을 노리고 버린 행각일 수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살해된 시점에 그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요. 큰돈이 부모님한테 들어왔던 시기예요. 큰돈이요? 예. 그 부가티라는 차 슈퍼카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네. 팔고 5억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왔던 네. 시기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돈이 있었던 거죠. 부가티를 5억에 팔진 않았을 텐데 네. 보통 한 2, 30억 한다고 들었어요. 네. 중고 가격도 2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차인데 그때 마침 이희진 씨 동생이 출소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부터 중고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 중고로 판매할 때는 이희진 차라는 걸로 깎여서 네. 15억만 받았는데 판매 대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달라라고 동생이 그 중고업자에게 요청을 한 거죠. 와, 이 들고 가기도 무거울 텐데 왜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했을까요? 현금으로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중 일부 5억을 현금으로 받은 거는 어머니께 드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그 시신이 발견된 그날에 집안 어디에서도 그 5억 원이 들었던 가방은 또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인 거네요?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CSI, 과학수사대가 이제 현장에 와서 철저하게 현장 감식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일단 들어왔을 때 현장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전체가 정돈돼 있고 깨끗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혈흔을 찾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예.
혈흔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네, 사건 현장에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혈흔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프레이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루미놀 시약입니다. 아, 루미놀 시약이요? 네, 이 시약을 통해 루미놀 검사를 하는 건데요. 혈액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반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 실제 범행에 있었던 현장의 루미놀 반응 시약인데요. 여기 화면처럼 안에 중심에는 큰 혈흔이 있지만 나가면서 혈흔이 없는 걸 보면 혈흔이 있는 사람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혈흔 형태의 그 혈흔을 루미놀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아, 이 루미놀 시약에 반응하는 원리가 뭐예요? 혈액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안에는 그 철 성분이 있거든요. 요 철 성분이 루미놀과 반응하게 되면 그 산화하는 작용에 의해서 반딧불이처럼 형광색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 피 말고 동물의 피에도 반응을 하는 건가요? 네, 철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미놀과 반응하기 때문에 형광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DNA로 사람의 혈액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다시 판별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 피가 아니어서 다들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저 루미놀 기법 때문에 네. 오해한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어둡게 하고 루미놀 이제 기법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형광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네. 아, 이건 혈흔이다. 채취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녹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녹슬은 녹. 이게 민감도가 매우 뛰어난 화학 반응입니다. 구리, 뭐 크롬,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청산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조금이라도 철과 반응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는 모두 반응해서 그런 민감도가 뛰어나니까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양의 아파트에서도 루미놀 검사로 반응이 나왔나요? 예, 당시 방이 4개인데요. 여기 안방과 화장실의 바닥에 낙하혈흔, 벽에는 이탈혈흔과 충격비산 혈흔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즉, 범행이 요 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지. 일단 피습을 당하게 되면 상체에서 혈액이 나옵니다. 그 상체에서 혈액은 중력을 향해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분포되면 둥글게 퍼진 형태로 네. 이렇게 육안이 보입니다. 그런 걸 네. 낙하혈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혈흔 같은 경우는 혈액이 묻은 물체가 이런 휘두르는 행위라든지 휘두르다 멈추게 됩니다. 즉 가격 행위가 있었겠죠. 네. 그런 행위 과정에서 혈액 묻은 물체에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갑자기 멈추게 되면 혈액은 목표물에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혈흔이 벽면 등이 분포되는 이탈혈흔이 있고요. 혈액이나 아니면 혈액이 모여있는 부위를 상대 물체가 외력에 힘에서 가격을 하는 핵이기 때문에 그 모여있는 혈액이 작게 부서집니다. 부서진 혈액이 방상으로 분포돼가지고 벽면 등에 혈흔이 분포된 것을 충격비산 혈흔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지금 이 아파트에서 혈흔이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는데 추가로 더 범행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었나요? 네,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주로 안방과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화장실 안에는 혈흔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의 혈흔 탐지 시약인 이 루미놀을 분무하여 형광 반응이 관찰될 점을 고려하면 화장실 안에서는 혈흔을 물과 접촉 후 씻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씻는 장소였다. 흔적을 지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네요. 네,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요즘 과학 기술이 아주 좋아서 아주 미세하게 남은 그 혈흔이라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전부 피해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혈흔으로 밝혀졌던 거죠? 피해자 외에 다른 혈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건 알게 됐는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 이럴 때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일단 아파트니까 예. CCTV가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경찰도 CCTV에 착안을 했는데요. 두 부부가 둘째 아들로부터 5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2월 25일 날 오후 4시입니다. 4시. 그 시간 이후로 이 두 부부는 다시 출입한 게 없어요. 아파트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이 전혀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가방을 들고 온 그날, 예, 그때를 기점으로 살해당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